컴백해 주실 거죠? 그렇죠. 역시 올 마이 화이팅입니다. 올 마이 티입니다. 올 마이 티? 올 마이 티 TV. 올 마이 티? 마이 티 TV. 네. 응, 알았어. 올 마이 티 TV.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 최고입니다. 자,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또 삼재띠죠. 날삼재예요. 예예. 소띠. 예. 닭띠. 뱀띠. 예예. 이분들의 신년 운세 좀 들어볼게요. 삼재요. 네. 올해 삼재는 뱀, 닭, 소가 삼재예요. 사유축이라고 그러죠. 사유축이 있는데 반면에 삼재란 우선 먼저 삼재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. 9년에 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주기라고 그럴까요? 그런데 뒤에 이어서 세 가지는 재난이 온다. 그래서 그게 삼재입니다. 삼재가 들어오면은 먼저 조심할 게 화재, 분란이 일어난다. 뭐 화재라 그래서 때 아닌 불이 뭐 어디서 막 나는 게 아니고 분란도 화재에 속하는 거예요. 우리 가정이 참 편했는데 가정에 우환이 들끈다. 아기가 안 아팠는데 자손이 갑자기 아프다. 무슨 악마, 무슨 병마, 무슨 이런 거. 수재, 수재는 물이에요. 물로써 내가 느닷없이 친구랑 낚시를 갔는데 배가 갑자기 멈춘다. 물에 떴다. 누구도 안 나타난다. 올 여름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7, 8월에는 이 물이 들어와요. 물이 들어와서 때 아닌 물사건이 나니까 우리 뱀, 닭, 소 그중에서도 최고로 조심할 띠가 37살 띠입니다. 올해가 소해예요. 올축생 소띠입니다. 37살 되시는 분 특히 물을 조심하세요. 그다음에 삼재가 들어오면 손재수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부모와 잘 사이가 좋았어요. 뭐 의논도 하고 그랬는데 띠 아닌 분란이 나요. 부모가 나를 등을 돌린다. 그리고 또 부모 형제가 등을 돌린다. 관제에 내가 십살린다. 이런 게 삼재 팔란인데 그중에서도 올해는 날삼재라는 거 명심하세요. 그리고 33살 되시는 기사생 뱀띠 최악입니다. 나가는 삼재에 친구, 사기, 그 다음에 불 조심하시고요. 더군다나 여름에 물 조심하시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집에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그러시는 분도 있잖아요. 그분 집안에 있는 하수구 조심하시고요. 신축생 소띠로 들어갈게요. 소띠 되시는 분 내가 뭐를 나갈 때는 뭐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. 화장실을 고친다. 여기를 뭘 좀 달아맨다. 이런 거 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뱀, 닭, 소가 삼재 중에서 이제 닭띠 되시는 분은 너무너무 좋아요. 뛰고 날뛰고 닭도요 날라요. 꼬꼬닭이 또 날라요. 날릴 때가 진짜 그때가 조심할 게 있어요. 관제. 관제가 끼면요. 망신이 따르는 거예요. 삼재 때. 그래서 누구 보증을 서주면 절대로 안 되죠. 41살 신유생 닭띠 대박이 운이 들어왔는데 보증이 나오네요. 내가 절친한 친구가 친구야 사랑해 어느 날 소주를 한잔 마셔요. 마시면서 한숨을 위아래 쉬면서 내가 사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바카락 보정을 찍는 순간에 내가 망한다는 거.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. 뭔가가 좀 이루어지려고 그러는데 초친다 그러죠. 우리 잘 되는데 초가 쳐. 바람이 불어. 띠 아닌 굴뚝에서 연기가 팍 들어옵니다. 그것이 음력 7, 8월입니다. 근데 뭐가 들어오냐면 사가 들어와요. 사는 꼬임이에요. 누가 이간질을 해서 누가 꼬여서 이런 꼬임에 눌러지를 조심하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. 지금까지 삼재 이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. 네.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이제 유튜브 작업을 하셨어요. 네. 어떠셨나요? 아 글쎄요. 오늘 유튜브 이렇게 처음이에요. 네. 처음이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저는 왕꽃 선녀입니다. 저기 저희 신당 보시면 우리 선녀님이 대신해서 이렇게 좀 뭔가가 여러 선생님들 것도 많이 보셨겠지만 뭔가 좀 애교스럽다? 뭔가 사랑스럽다? 꼭 한번 안아주고 싶다. 우리 선녀님이 그래요. 왕꽃 선녀님에서 왕꽃 선녀님을 잠시 잠깐이나마 몸에 좀 담아봤습니다. 실려서 오늘 이 시간까지
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